안녕하세요. 2022년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. 어제 아유 간만에 소나기 같은 비. 자, 비다 온 비가 아무지 시원하게 밤에 내렸습니다. 그렇게 가물더니 그래도 죽을 한 법을 얻는 것 같아요. 오늘 잠시 사과 농가에 들렸는데 이 농가가 보면요. 그 탄저병이 그리 심해도 탄저가 덜한 그런 농가입니다. 그게 농가의 이 농가의 노하우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이 농가 직접 제가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그 하는 방법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. 먼저 기본적인 방제 다 합니다 하고, 그리고 특히 이 장마기 이럴 때는 그 보호살균제 중에서 그래도 그 효과가 좋은 델란, 이 피부에 참 안 좋거든요. 알레르기도 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얼굴이 다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필히 약을 친다. 그리고 좀 비싼 약이더라도 에이플, 카보리오 A 이런 침투성 약들 살포를 하고, 이 농가는 이제 뭐 다른 농가도 일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중간중간 비가 왔다 그러면 12일 14일 간격 중간에 보호살균제 다이센 M 45 아니면 안트라콜 이런 약제들을 살포를 한다. 여기 좀 다른 집과 조금 차이 있는 거고요. 지금 또 앞서 농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고요. 참고로 이건 지금 부사고요. 부산대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참고로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에는 공기에는 참 응해가 중요한데요. 보시다시피 초생잎입니다. 밭에 풀이 많습니다. 이렇게 풀이 많으면 응해가 나무로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풀에 있다. 하지만 이제 적정 시기 되면 이 풀도 그 예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지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승용제초이라도 곤란하고 결국은 어느 시점 가서는 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아마 살포할 약은 뭐 대장군 입상수화제 또는 아마 바스타 살포할 것 같고요. 이제 그 풀을 약을 치게 되면 이제 풀에 있는 응애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, 이 사과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풀약을 치고 10일에서 15일 사이쯤 되면 필히 응애하게 들어간다. 요 정도 간단한 노하우 제가 전해드리고, 최근에 엉캉 뜨겁고 폭염이 심했습니다. 지금 요게 아울인데, 아울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1소피에 햇빛에 구인 겁니다. 1소피에. 예, 아까 좀 버려야 됩니다. 이 아오리는 참 이렇게 자꾸 따면서 따다 보면 수확을 하더라고요. 이게 득가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리고 전에는 이 바닥에 이 가원에 보면요 그 점적으로 이거를 그 간수를 하다가 최근에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점적 호수를 쌓고 있어요. 분사 호수를 쓰고 있습니다. 왜? 좀 더 넓은 면적으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적에서 분사호수를 이제는 바꿨다. 요게 조금 다른 집과 좀 차이점입니다. 그 외에는 뭐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그래도 보면 뭐 결과지 형성됐고 착가를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범적입니다. 뭐 빈틈없고 또 적당한 거리지가 됐고 과도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고온기 때 이 뜨거울 때 잘 견딤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사이즈로 자라고 있다.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커도 골치 아프거든요. 너무 크면 또 빛에 꾸이고 껍질이 얇아지면 해서 빛에 꾸이고 꾸인 부분은 또 표피 그 조직 약해짐으로 해서 또 탄저도 오고.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뭐 특별히 탄저도 아직 뭐 볼 일은 없겠고, 지금은 또 갈반이라든지 굴라방 피해 이런 건 전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단 뭐 약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진드는 것은 좀 있는데 이건 좀 무시해도 됩니다. 우리가 필요한 잎은 잎에는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이렇게 간단히 이 농가에 그 탄저병을 씨
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주변에 탄저가 그래 심해도 이 농가는 탄저가 없습니다. 그 없는 원인이 중간중간 안트라콜, 다이센은 45를 한 번은 안트라콜, 한 번은 다이센 이렇게 해서 약을 치고 있다. 즉 그 사이로 우리 간식 먹듯이 약을 친다. 이런 이야기. 그리고 초생재배를 통해서 응애 관리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짧은 영상 한번 안내하면서 사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늘 건강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